옆머리가 방향이 대칭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왼쪽은 약간 앞으로 자라고요. 보시면.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여자 헤어라인 방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상으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남자의 헤어라인 방향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왼쪽에서 약간 앞으로 나고요. 오른쪽은 약간 옆으로 자라는, 가르마는 보통 왼쪽에 많이 있으시고요. 이 흐름을 많이 따르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비대칭이죠. 예를 들어서 저를 갖고 설명을 드리면, 가르마가 여기 있죠. 왼쪽에 있습니다. 90% 이상은 왼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르마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향한 머리가 이제 대부분 오른쪽으로 이렇게 향하고요. 여기는 왼쪽으로 향합니다. 이제 옆머리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옆머리가 방향이 대칭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왼쪽은 약간 앞으로 자라고요. 보시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앞으로 자라죠. 네, 약간 앞으로 자라고요. 오른쪽은 뒤로 자랍니다. 그래서 방향이 약간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모발 이식을 하고 나면 이식된 방향을 보시고 조금 짝짝이에요 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흐름을 보통 맞추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흐름을 맞추기 때문에 모발 이식할 때는 그 결대로 하는 게 더 훨씬 자연스러워서 보통 그렇게 많이 해드려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 각도나 이 가르마가 있는 방향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는데 보통은 이런 흐름을 따르게 됩니다. 모발 이식 수술하신 분 사진 보시면 옆머리가 별로 조금이 숱이 적을 때 상관없는데 숱이 많아지니까 그 비대칭이 약간 더 극대화돼서 보이는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이 분 한번 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